네, 팬덤 정치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 지지자들의 행태가 극단적이기 때문이었죠. 타인의 말을 폭력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체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 맞습니다. 그러나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것과 팬덤의 대상이 되는 정치를 혐오하거나 그 혐오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극단적으로 진영화된 정치는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김영삼파, 김대중파, 노무현파, 박근혜파, 문재인파, 윤석열파, 김건희파, 한동훈파, 이재명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 언론만 보면 최근에는 딱한 사람의 빠들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나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로 묘사되었었죠. 이재명파. 언론은 태극기를 들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이윤석열 만세를 불렀던 빠들이나 공영방송 KBS 앞에서 언론인들을 능멸하면서 윤석열 만세를 불렀던 김건희 빠들은 마치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여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부각시키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언론이 윤석열, 김건희 응원부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방적 응원이 한동훈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극단 전체 문제 원인은 단 하나의 특정 세대, 특정 집단, 특정 단체, 특정 사람으로 몰아갔죠. 그러다가 그제와 같은 사건이 나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암살 미수 사건 같은 게 나면 점잖게 자중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타겟, 관역을 만들고 혐오를 조장해온 곳, 바로 한국 언론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아직 안 오셨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서 이게 또 사실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안위 문제 때문에 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각 정치 집단들이 이게 어떻게 선거에 미칠 그 파장이 미칠 것인가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할 거는 같습니다. 일단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반에는 거의 제가 멘붕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한국 그렇겠죠. 정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근데 무슨 뭐 지금 선거가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닌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초부터 저런 일이 있다는 건뭐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만 충분히 어떤 분노한, 그러니까 정치에 분노한 대중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죠. 타겟화 시켜서 그렇죠. 공격을 한 행위거든요. 이건 제가 볼땐 이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전조 같다, 우리 정치에.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전쟁 같은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전조가 예. 2024년도 벽도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치적 셈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는가? 정치의 책임. 이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게 우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셈법을 얘기해야지, 또 셈법을 얘기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놈의 정치는 맨날 한다는 게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사람 생명이 먼저인데.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마 좀 중대한 변화의 계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그런 전조는 잘안 보이고, 그런 흐름은 안 보이고, 또 계산의 셈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패러다임이 들었어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4월달까지 선거 과정이 좀 이런 것이 변화해야 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all or nothing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행태로만 보면 말입니다. 아,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워낙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요, 한 1년 남짓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거의 뭐
정권 내내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거의 압축적으로 한 1년 몇 개월 만에 느낀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총선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죠. 앞으로 사실은요. 놀라지 마세요. 3년 남았어요. 3년. 3년 남았어요.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고 이러니까 마치 뭐 이제 윤석열 정권 다 끝나고 다음 바로 이제 저 총선 끝나면 대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지금 약간 또 그런 의도가 있어요. 착각을 착시를 일으키려는 의도. 그런데 사실은 3년 남았어요. 그래서 그럼 남은 3년 동안 지금하고 지금보다 저는 만약에 3년을 추인하게 되면 이 상태를 괜찮았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3년은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권력기관 장악이 끝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중반쯤 왔잖아요. 네. 그런데 권력기관 장악이 본격화되고 이제 언론 장악도 끝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가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더 제동을 거는 어떤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국회의 의석을 갖다가 그렇죠. 범야권 의석을 더 늘린다는 게 또 야권이라고 해도 과연 그런 제동 거는데 동조해 줄 야권이 얼마나 되겠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뭐 지금 현재 주류 세력 이른바 윤핵관 세력만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 엊그저께 MBN에서 김무성 전 의원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분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은 정말 옳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옳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 갑자기 뭐 그래서 대통령... 국민들이 좀 잘 알려야 되는데 그 홍보가 중요하다. 그분 한 1년 반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갑자기 이제 그런 기사를 느낌인데 아니,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보수 정치인들은 생각하시나? 아니 저는 이제 국민이 바보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부정층이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됐고 안 됐고 1년 6개월 동안 60%의 국민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홍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국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국정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이라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렇죠. YSR에서 큰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은 아주 좋대요. 아니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통치 행위에 대해서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나눠먹을 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오히려 나눠먹을 때. 예, 맞아요. 이제 그분이 또 출마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공천도 신경 쓰겠죠. 그러니까 줄 선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다시 등장해서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제가 여성이라서 더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야, 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때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제가 밖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권도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어떤 선은 있었어요. 어떤 공적인 거에 대한 어떤 넘지 않는 선. 그런데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부의 적극적인 동조에 있어 거기에 핵심이 이제 김무성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분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혹평을 하셨던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높게 평가한다? 저는 굉장히 사감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실은 윤핵관들이 다 자기 사람들이었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실 인맥으로 보자면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충분히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선거 때 대선 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막후에서 이제 실제 좀 했고 근데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포항 무슨 사건. 그죠? 무슨 뭐 오징어 무슨 사건인가? 고래. 고래는 아닌 거. 올해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무슨 오징어 잡이 뱀가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형님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수사 받느라고
약간 위축돼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야기하는 순간에 네. 네, 장성철 소장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장성철 소장 들어오시면서 네, 사실은 아,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 하셨었잖아요. 특수관계 다행이네요. 얘기는. 방금 전에 김무성 전 대표 그 MBN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 대통령의 방향은 너무 맞다. 너무 맞는데 이게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제가 오면서 스픽스 방송 들으면서 왔어요. 이렇게 세 분이 김무성 대표 뭐라 비판하시는 거 다 듣고 왔어요. 왜냐하면 근데, 근데 저는 우회였거든. 그게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해가 가요? 아니, 그때 보좌관을 했으니까 또 옛날에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은 뵌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 뭐라고 말하기 힘들죠. 아니 그리고 제가 막 비판하기도 그렇고 옹호하기도 그렇고 참 언급하는 게 조금 맞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한 60대 이상,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네, 진짜 그런 생각.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방향은 맞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외교 안보,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하고.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한 방향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교 안보를 해가지고 뭘 얻어왔어요? 아니 그래도 한미동맹 네. 복원시켜가지고 북한에 현존하는 핵위협, 미사일 위협을 좀 강화하는데 그것도 군사협력을 그것도 좀 사실은 복원이라는 말도 미국이 임기 초에 대통령 임기 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복원이냐, 한미 동맹이 언제 무너졌었냐 언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움찔해가지고 한미동맹 강화 이렇게 말을 강화. 워딩 자체를 바꿨거든. 네. 제가 네.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면서 친목관계는 더 확실히 아 친목관계는 강화됐지. 네.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네. 현재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썩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외교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이고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그래도 큰 소리 칠 텐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네. 지금 현재 경제 현장에 안 계신 분들. 상관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9.11 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네.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경청한다 그랬어요. 경청한다는 얘기 뭐냐면 네 말은 알겠는데 네.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핵심인 게 네. 남북 관계에서 9.11을 폐기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9.19. 예, 네, 9.19 군사합의. 네. 근데 미국이 네. 경청했어라는 얘기는 네 말은 알겠는데 그렇게 네. 못하겠어라고 얘기했으면 한미 동맹에도 기본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동의 안 해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중 간 무역 그 적자 그 축소 규모가 130조 원입니다. 저는 뭘 잘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도 말아먹었고 안보도 제가 볼 땐 튼튼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또 매우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들을 실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방식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거예요, 토론하고 막 사회가 막 토론하면서 서로 격론하는 거는 이거 피곤해 이 사회는. 근데 야 말 한마디 딱 하면 다 듣잖아요. 싹 날리면 날리고 막 이러니까 날리면 날리고 아니 좋은데 이거 이런 것 같아서 매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대한 요구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가 TV조선 유튜브 출연하셔가지고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아, 그랬었어. 그러니까. 아, 그랬었어. 아, 얘 선을 긋는 거야. 손절하는 거야. 아, 장성철이가 말이야.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현 정권에서 비판하고, 국민의힘 비판하고,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나는 잘 모른다. 이제 내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손절당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보좌관을 했었나요? 이렇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래도 한 10년은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아, 이제 독립하신 거지 뭐. 그렇죠. 정신이시죠. 피습 사건, 그 살인 미수 사건 관련해서 일단은 그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 모습 보니까 이제 네.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쭉 신문들이 쫙 계속 봤더만요. 근데 이제 꼭 그 신문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송이나 영상이나 유튜브를 봤길래 그런 생각이 꽂혀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격언 같은 게 있거든요.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쓰레기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다. 뭐 아무리 데이터를 잘 꾸며보려고 해도 데이터 자체가 오염이 돼 있으면 들어가는 데이터가 오염이 돼 있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인간도 이게 사실은 제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계속 뭔가를 주입시켜버리면 맞아요.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석해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나 예.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피의자가 그 사람 그자 예. 그자 피의자가 나는 이재명이 싫어 그런 얘기를 주위에 자주 하고 다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도방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항상 극단적인 유튜브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복도방에. 전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외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유튜브를 봄으로써 이 상대 진영의 지도자에 대한 혐오와 뭐 분노가 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와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내 죽여야 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데 참 그런 것들을 조선일보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조선일보 유튜브를 보면 조선일보도 비슷한데 조선일보 유튜브를 보면 그런 유튜브하고 좀 따로 넣을 수도 있지 이제 조선일보랑 네. 조선일보 유튜브랑 조선일보 편집하는 과정이나 교묘하게 혐오나 증오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아니, 계속 심해지고 있어 조선일보 유튜브가 그게 좀 문제가 됐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조선일보 유튜브도 좀 그렇게 극단적인 진짜 심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 딱 나온 게 그런 게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젓가락이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칼로 찌른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찔렀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자작극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실제로요. 유튜브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그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칼로 한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한 거다. 옛날에 이제 뭐 누가 죽으면 네. 이게 이 배우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그 막 그 저 소문을 막 퍼뜨리고 하던 거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그 페이스북에도 퍼져가고 있고요. 아, 그래. 아마 이거 갖다가 카톡으로 다 나르실 겁니다 이제 보신 다음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헬기예요. 헬기를 민주당이 요청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건의 요청. 내용과 별개의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 병문안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예를 들면 증오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자들을 없앤다 배제의 정치. 그러니까 과거 소위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절멸시킨 이유가 저들은 증오의 대상이야. 배제해야 돼. 그러면서 600만에서 800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 1940년대 전쟁 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증오의 대상을 딱 정해서 공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고 정치적 동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지지층을 모아내는 아주 극단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해서 언론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이거 젓가락 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요. 그냥 소개 정도였죠. 소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 안 되고 비판을 그렇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젓가락 얘기라든가 그런 자작극 얘기를 소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걸 보도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경찰도 조금 좀 미심쩍은 게 경찰 말로 처음에 저도 이제 정보 보고 받고 그리고 얘기. 열상약이 1cm 열상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헤드라인도 뭐 열상, 경상, 그리고 1cm 이렇게 경상이라는 말도 아예 썼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경찰 해놓고 따옴표 쳐놓고 열상, 뭐 경상 이렇게 쳤다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자체가 그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최경호 앵커님 다 잘 아시겠지만 저만큼 막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반대하는 그러한 제가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그 장면을 보면은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유, 큰일 날 죽을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네. 그 그리고 동맹질로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음모론 제기하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제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정말 이 정치판에 있는 게 평론하는 게 정말 저도 너무 무섭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지.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정치적인 의미 부여하고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그거랑 계속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 앞에서 그때 조롱했지. 저는 너무 네. 힘들었던 게 이태원 참사 때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댓글이 네이버 댓글이요. 완전히 이상한 막 조롱하는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 보면 이제 집단적으로 좀 작업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대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 있을 텐데 보수 쪽에서 사실 보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도리를 망각하고 저 냉혈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조롱하면서 희덕거리는 그런 집단은 사실은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집단들이죠. 그런데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자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제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그거를 제어를 안 하고 그냥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는 정치권도 그렇고 지성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언어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자기 지지층이 그렇게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이 사건 수사가 그죠? 예. 대장동 건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결론 난 게 뭐가 있죠? 그 선거법 기소한 거하고 그렇죠. 위증 여상과 그거 그것도 그냥 수사 중인가? 그게? 그렇죠. 예. 재판된 게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재판은 고사하고 예. 생각을 해보면 수사도 안 끝난 상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마치 수사 다 끝나서 기소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미 재판 받았어. 유죄야. 네.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아직 검찰에서 기소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소도 못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유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중범죄자 운운하고 대통령은 그 중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도 지금 깜짝 놀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죠? 대다수의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요. 아, 이 벌써 유죄구나. 아니면 당연히 유죄인데 지금 재판 가 있고 그런데 이게 판사들이 문제가 있구나. 대통령이 저러고 법무장관이 저런 거 보니까 여당이 저런 거 보니까 이거 판사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사적 응징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쁜 놈. 내가 사적으로 내가 저런 사람들은 내가 저런 나쁜 놈들은 내가 사적으로 처단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들었고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탐사를 한번 해보고 사전 탐사해보고 어디에서 어떤 기회로 내가 뭘 할까 그 모의한 것 같은 게 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의 사전 계속 따라다니고 예, 행동을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예. 막 얘기하긴 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보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됐다라고 하는 예, 정황들이 네.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웬만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18cm인가 20cm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미리 구입했다라고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계획적이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쟁 같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전쟁 같은 정치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보수 유튜버가 너무 극단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는 토양도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을 네. 보수 유튜버라고 하면 아, 극우 유튜버? 네. 진짜 보수들은 네. 극우도 아니에요. 그건 극우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우좌 이런 말 붙일 필요도 없거든요. 예, 맞아요. 뭐. 그냥 저질 유튜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질 유튜버. 저질 네. 유튜버. 네. 그게 결합된 가장 네. 중요한 또 요인이면 정치인들도 여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일성이 이재명 민주당 개딸 전체주의 이게 공격자산 갖다가 딱 맞아. 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가장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 신년사의 대통령께서 부패 카르텔을 타파하자 깨부수자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언어 자체가 어떤 미래나 민생의 문제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정치, 전쟁의 정치가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니까 국민들의 언어들도 그런 언어들이 맞아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의 개딸 전체주의라고 취임사에서 했지, 그렇게 했죠.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런 아주 거친 언어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이랄지 종북 주사파랄지 별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 운영을 전환을 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나쁜 집단, 혐오의 대상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그렇지. 이번 총선에서 저 나쁜 당, 저당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러한 개딸 전체주의라든지 혐오의 언어를 동원했던 것 같은데 야당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당은 그러면 안 돼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보통 여당은 점잖았잖아. 아니 옛날에 그랬죠. 점잖았거든. 여당은 박근혜 말도 정권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말도 윤석열 진짜 정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네. 특히 보수당이 집권하면 보수당의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는 말이 진짜 점잖았거든. 너무 말이 없어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면서. 대화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화 파트너, 협상 대상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한동훈 장관도 한번 좀 찾아가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도 본인은 못 가시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정도 보내 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하면서 국민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들의 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저렇게 공격했어? 두고 보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정말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반복될 것 같아서 정치권에서 먼저 좀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언어들을 좀 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영입위원장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인재를 영입하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인재를 영입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면 알 텐데요. 이번에 비대위원 인선을 보면서 저는 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알고 임명했을까? 저분들을 굉장히 그 뭐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 있었는데 아니 운동권 그렇게 욕하면서 왜 운동권 출신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향하면 운동권 옛날에 했던 게 없어지나요? 똑같거든요. 저는 그 더군다나 이게 소위 말해서 운동권 중에서도 비주류로 이렇게 비주류 운동권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 억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 박탈감이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걸 많이 보여요. 보면 그래서 좀 이게 오바해서 얘기를 막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운동권에 대해서도 평생 그죠? 비주류였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관한 소외감이나 배제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운동권을 비판을 하려면 기득권이 없는 밑에 세대가 야 운동권도 기득권화 됐잖아 이제 좀 그만해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X세대나 MZ세대가 운동권 아니었던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더 심한, 더 과격한 운동권이었으면서 단지 뭐 전향 한번 했다, 뭐 그게 뭔데요, 무슨 무슨 그건가 간첩이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더 과격했단 말이야. 그런데 운동권으로서 좀 정치도 하고 권력도 가졌던 좀 잘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운동권을 막 비판하면
저게 왜 저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기가 정치에 안 나서면서 그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 근데 자기도 권력을 지금 가지려고 비대위원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부터 물러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X세대로서. 네. 그래서 아니 그 정말 설득이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그 임명할 정도 되려면 굉장히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고뇌에 찬. 그렇죠. 결단 평소에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알지? 그리고 전혀 접점이 없는데. 아. 그렇죠. 저는 저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그 누가 누굴까? 이거 다 아시는 분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스픽스 나와서 한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두 가지 역할이 있을 거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 수호 비대위. 아, 두 번째는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공천 관철 비대위.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그게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없애기 위해서 더 문제는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못 믿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아마 사무총장인가 모여서 김건희 특검 못 받는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취임해서 본인이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정책실장 네. 하다가 특검, 이번에 비서실장 간 사람 그렇죠. 네. 특검법을 갖다가 나는 예를 들면 관철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이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편집권으로 불립니다. 대통령이. 그렇지. 윤핵관 그러니까 중에 윤핵관이죠. 공천도 한동훈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락을 걸어놨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뭘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이 판을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려면. 이철규 한동훈으로부터 따로따로 보고를 받으면 이철규가 하는 거를 한동훈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고 한동훈이 하는 거를 이철규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1인자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방법이 2인자를 아예 안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네, 예, 예. 예. 그러면서 권한을 주지를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예. 한동훈 위원장. 따로따로 보고를 받아. 그 예. 이 어떤 짜여진 각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추호의 어떤 재량도 없는 것 같다. 뭐 김건희 특검 문제도 약간 무슨 얘기 나올. 도이치 특검입니다. 독일 특검. 독일 특검을 한대요? 독일 압수수색하고 독일 특검. 독일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독일 소세지. 그러니까 독일 소세지. 그것도 뭔가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진짜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던데 거부권을 바로 행사를 합니까? 그러겠다라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좀 고민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 뭔가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막 뭐 치고 좀, 들어오지 또 사람들이 바로 그냥 거부권 행사를 해버린다. 그래서 미리 딱 나가서 방송 나가서 정책실장 시켜가지고 딱 얘기하게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 이제 좀 미련을 버리세요. 누구한테 얘기해?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선의로 바뀔 거라고 가능성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굉장히 일관되거든요. 일관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관되세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여지가 없어. 항상 흔들림이 없어. 항상 여지가 없고 침대야. 그냥 쭉 에이스네, 가는 거야. 에이스. 에이스는 아니고 그 다른 침대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 예, 네, 다른 침대 있는데. 아기 에이스. 네. 설마 하는데 그냥 항상 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스타일이지. 인재영입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는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인재영입위원장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 나쁜 컨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왜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을 하려고 했을까? 그럼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이잖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예.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님 뭐 지금 뭐 국민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철규 위원장이 와가지고 아이 좀 비판 좀 그만하시고 저희 공천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거랑.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겸 인재위원장이 아이 이현주 의원님 우리 공천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다 공천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에
신뢰성, 권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같이 겸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아까 뭐 두 분이 분석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유임시킨 거는 원래 하던 일도 있었고 인재영이 본인이 막 이렇게 정말 많이 했을 거 같아요. 원래 인재영입위원장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그냥 그 일 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실무적인 일들은 어차피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하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어요. 네. 다 그러네요. 예상했던 거고 그러니까 다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니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그래도 이제 인재영 위원장이 됐으니까 검사 공천을 맡겠다. 아니 그게 아니, 지금 아까 이야기한 허황된 기대 아니에요? 그런 아니, 기대 저도 허황된 기대라고 좀 생각해요. 하나만 여쭤보면 너무나... 지금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100여 명 정도가 내려와 있잖아요. 대통령실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재영입을 또 해요. 그럼 제가 또 3배수잖아요. 따지고 보면 3배수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아니 저 비대지 대부분 내 생각에는 아, 그 위성정당 하자고. 위성정당 아니, 비대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병립으로 가면이야 비대겠습니다만 아 위성정당 비대가 위성정당 있죠 하겠죠. 비대도 아니, 국민의힘이 300석을 하지 아니, 않는 국민의힘은, 이상 다 되지도 않을 텐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 자기들이 인재영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또 탈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인재영입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인재영입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렇지. 거지. 비공식적으로. 네. 다 그렇게. 아니 그리고 거죠. 이제 기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나 이런 러시를 막기 위해서 왜 12월 달을 이렇게 한시로 하고 뭔가 공공기관장들이랄지 많이 안 임명하지 않은 어떤 자리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돌았으니까요. 뭐 그거야 뭐 여당에서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건데요. 아유 뭐 근데 사실은 솔직히 그동안에 그러면 영남 쪽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단한 역할을 국회에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분들 꼭 있어야 돼 있어야 필요해. 되냐 이제 만만한 건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날린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지, 그렇고 해, 별로 그렇게 예를 들면 장제원 날렸어요. 예. 그죠? 김기현 뭐 어떻게 될란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표에서 날렸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 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걸 또 혁신으로 뭐냐면, 이야기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문제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심할 거라는 거지. 이 줄 서고 하는 게.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민주화를 스스로 한 아시아에서 정말 유일한 나라한테 이런 나라에서 국회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권력기관 출신들이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야, 너무 다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현주 의원님의 저 말씀에 동의를 하고 참 더 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현재 뭐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스승, 판사, 뭐 법조인 출신 이런 분들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 그럼 이게 뭘까 도대체? 정치의 사법부 예속화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 사법부 예속화도 아니에요. 그런 왜? 문제. 왜냐하면 대법관 임명이랄지 이런 거는 또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아니고 아니 차라리 판사들은 조금 전 덜하다고 보는데 그 중립적이라도 하니까. 근데 검사, 경찰,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냐?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들 원래 국회의 역할이 뭐예요? 현재 이 행정부라든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왜냐면 국민이 맞아요.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치. 감시하고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가 있고 예산안 심의라고 법을 여기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견제해야 되는 자리에 견제 당하는 사람들의 대빵들을 갖다 놨어. 그러면 이 견제 이건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거죠. 예. 사법부도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대법관이랑 이런 다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상당히 행정부에 예속화되어 있는 굉장히 문제 있는 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진짜 아. 이제 입법부, 저는 입법부가 그래도 우리가 시민혁명에서 보면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시면요.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는 의회예요. 의회. 그게 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컨대 이런 거죠. 아, 시민혁명을 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했는데 그게 왕당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하고. 근데 이제 시민들이, 평민들이 의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근데 그 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족들인 거예요.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예산안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늘어난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축재정을 한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외교하고 해외 원조더라고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외교하고 해외 원조. 근데 외교는 지금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니냐, 한국에 가끔만 체류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여기를 32%를 늘려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게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해외 먼저 외교를 32%를 늘려놓고 국회 심의가 없는 국회에서 그 지출할 때 심의가 없는 ABB 있잖아요. ABB도 8.7%나 올려놨어. 맞아. ABB를 마음대로 쓰겠다. 예,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하는 그 업무 지원비도 9.3% 늘렸어. 아마 대통령이 화를 냈을 거예요. 뭐라고? 아래 참모들한테. 네. 뭐라고요? 검찰총장들은 검찰총장 때는 네. 매달이면 마음대로 업무 지원비 특활비가 많았거든. 야, 니네들 수고했어라고 다 보냈는데 여기는 뭐 하나 내보내려면 국회에다 물어봐야 되고 매우 피곤하니까. 그렇죠. 야, 잘 좀 정리 좀 해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아래 관료들은 어디서 돈을 빼올 수가 있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예. 빼와야 이걸 집어넣을 테니까. 업무 지원비가 지금 169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꼴이 예. 무슨 꼴이냐면 예. 우리가 일하라고 대통령하고 사람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 주면서 일 좀 열심히 해라. 어? 우리는 지금 생업에 바쁘니까 일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그들이 거의 왕이 돼가지고 왕족이 돼가지고 군림하면서 자기들 보좌하는데 자기들 외유가는데 자기들 뭔가 생색내는데 다 쓰고 막상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노인 그 빈곤 문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예산 이런 거는 그 요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노인 빈곤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R&D도 이번에 좀 증액은 했지만 R&D. 사실은 예. R&D도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PF라든가 이 금융 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산 뭐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서민 뭐 서민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뭐 그 다 어쨌든 기금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런 건 다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지금 이 정권이 신경 쓰는 주력 예산 그러니까 보통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이런 한 2년 차 이럴 때는요 주력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응? 이 정책만큼은 내 소신이고 철학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는 이걸 좀 전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걸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네. 보편적 공감이 있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 보통 네. 공약한 것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저 공공주택 예산이라든가 뭐 하여튼 무슨 그 의료와 관련된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빈곤 문제 그렇죠. 관련 예산 이런 어떤 자신이 이제 딱 그 소신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쫙 미는 거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슈화하면서 예산에 대폭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민주당이 발목 잡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서 진짜 발목을 잡으면 할 말이 있지. 근데 이제 그건 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해외 원조를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해외 원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뭐 저기 그 엑스포 하면서 이제 그 수표를 많이 어음을 많이 날린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좀 괜찮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좀 살만할 때 늘리는 거지. 지금 국민은 죽은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금리 뭐 높다 없었다 막 하면서 은행이랑 금융기관 팔 비틀어가지고 지금 막 해외에다가 막 대출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국정의 그 어떤 우선순위. 우선순위. 네. 국정 철학. 그러니까 보통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전략. 그러니까 네. 뭐 모든 걸 다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이 정부는 무슨 정부야? 국민의 정부, 뭐 참여 정부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 정부는 있었지. 무슨 정부야? 그리고 이 정부는 이것만큼은 하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양 의무제 폐지 뭐라든가 뭔가 내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그 무슨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생색 내는데 돈 다 쓰고 있고 그러면 뭐죠? 생각 가만히 해보면 이 돈이 다 혈세고 일 잘하라고 맡겨놨더니 마구 뭐 나가서 이렇게 생색내는 데 쓰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주권자가 그걸 뺏긴 것 같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대에 들어와도요 공정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들은 주로 독재 국가,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양을 공정 예산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작년에 나가 보니까 해외 나가서 돈 떡떡 주고 오면. 공정 예산. 왕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외국에서 좋아하죠. 왜냐하면 얘들 원조나 아니면 지원을 극진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나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좋아하게 되면 관료들은 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거고 뭐 할 얘기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보다 술 많이 드시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저는 안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겠습니다만 매우 안 좋은 징후예요. 왜냐하면 주로 안보 예산 줄어들었고요. 예, 교육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진보 정부가 교육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주로 국방 예산을 늘려요.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방산 산업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방산 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국가가 전쟁 때문에 그거는 무기 수출이 잘 된 거야. 그리고 어떤 국가가 자기가 무기 많이 판매한다고 자랑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기 판매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1년 내내 그 얘기만 해. 우리나라는 무기 잘 만들어서 무기 잘 팝니다라는 얘기를. 아니 그것도 사실... 매우 창피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체 뭐 반도체 산업이랄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이거랑 비교를 하면 그 늘어났다는 액수는. 한 15조, 16조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정말 세 발에 핍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출하고 뭐 이런 액수랑 비교를 해보면 아니, 그렇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또 얼마나 큰 수익을 얻겠어요. 아니, 무기를 판매한 것도 그거잖아요. 무기를 판매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나중에 후불로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후불로 판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를 몇십조치를 팔고 나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나라 금융기관한테 빌려주라고 그래서 시중은행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15년 거치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뭐야? 그럼 나중에 이거 빵꾸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거 보증 못 쓰겠다고 해. 왜냐하면 그 법으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보증하는 액수가. 액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증도 안 되는데 팔 비틀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시중은행들이 이거 만약에 부도 나면, 그렇지. 은행들이 타격이 심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높인다고 막 탄압, 막 핍박해 가지고 막 괴롭히더니.
그런 거 얻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의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바가 아니죠. 아. 퇴임한 다음에 벌어질 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인데 조금 좀 네.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가. 그 잘한. 아니 그러면은 잘하는 잘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좀 지적을 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잘하시면 칭찬하죠. 저는 신년사에서 네. 가장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3대 개혁을 강력하게 더 예. 추진하겠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예. 그럼 지난 2년 8개월 동안 뭐 했나라는 예. 생각도 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예.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라는 게 뭔지도 얘기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응? 저도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연초라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중점 들여서 신년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꼼꼼히 읽어봤는데 야, 이게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집단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내서 당을 윤석열 당으로 바꾸고 만들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지금 몰두해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걱정. 그리고 저 공산 전체주의하고 뭐 개딸 전체주의 이런 거 막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그다음 민주당 야당 막 이렇게 때려잡고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저항하는 사람들 때려잡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주로 신경 쓰는 게.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2024년도 1월 신년사를 보면서 2025년도 1월 신년사는 어떻게 나올까? 복불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러니까 4월 달에 보세요. 만약에 4월 달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발목 잡은 거 아니죠. 발목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지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일을 못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아니, 상대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승리의 정의는 뭡니까? 승리는 민주당이 야권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몇 석이 승리? 아,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전에 네. 지금 발목 잡는데 어쩐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는 발목 잡는다고 할 때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요런 예산을 우리가 했는데 이거 복지 예산이 민생 예산인데 요거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발목 잡는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대변인들이라든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리고 국민을 예. 완전히 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무슨 정치를 이런 이 정도 레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허술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구 비판하고 마구 비판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예. 근거도 없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저는 뭐 이기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50석 하면 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 이미 170석이니까 있잖아요. 그럼 예. 이제 이거보다 줄어들면 뭔가 잘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야당이나 여당의 승리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마구 예산을 쓰고 그냥 대책 없이 막 하고 그다음에 철학도 없고 뭐 자꾸 뭐 이렇게 이 저 써야 될 때는 또 안 쓰고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이 무능한 운영에 대해서 야 이거 발목 좀 잡아라.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만 막 쓰고 국민들 민생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잘 좀 견제를 해서 확실히 좀 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것도 거부권 자꾸 행사하고 하면 이거 민심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것도 통과될 수 있게 제의 요구해도 통과될 수 있게 그러면 200석을 넘겨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건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네. 200석을 못 넘으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국 얘기하면 또 저 급발진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얘기 전에 제가 네. 원칙과 상식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과 국회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동산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우리가 발목 잡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거는 발목 잡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하는 일을 국회가 예를 들면 견제를 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반민주적인 거예요. 아니, 어느 사회가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네. 모든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지. 국회,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가장 높은 거예요. 미국도 하원이 가장 높은 것처럼. 전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막 쓰는 건 매우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 국민과 국회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것이 대통령이고 누군가 상관없이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전도된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매우 민주주의에게 불온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도 200석이라는 기준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도 167석이라도 넘는다면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167석을 넘겨줄 것인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 또 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180석이라고 하는 범 야권의 180석이 되게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중에 민주당은 지금 167석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107석이 넘는다 또는 아니면 범 야권이 180석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그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범 야권이 180석이 넘고 플러스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뭐 20석이 넘는 남해안. 지금 범 야권에 네,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이준석 신당이 범 야권인지 잘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렇지, 설명한 맞아.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확실하게 이준석 신당을 제외한 범 야권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네, 다 포함하면요. 뭐 기본소득당 등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매우 높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탈표가 나오고 새로운 뭐 이준석 신당에서 뭐가 된다면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을 신청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총선 이후에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상정 다시 그거 해야 될 수도 있다. 다시 내야 될 수도 있다. 내용이 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게 또 저 일사부질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예. 그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 의사는 만약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야당이 전체가 더 늘어난다. 그것도 뭐 한두 석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게 그러면 다시 해야죠. 네, 신년 여론조사를 좀 유익하게 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가 분들이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와 내년 정권 심판론 높네 올해 예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그리고 총선 전망 민주당이 유리하네 대통령 부정평가 높네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은 그렇지 자체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렇지 정권 교체론이 아니 정권 교체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되게 높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엎치락뒤치락해요 예. 그럼 왜 이러한 문제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민주당을 대한야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근본적인 걸림돌과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거해야 내년 총선에서 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 아이, 부정평가 높으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민주당이 한 150석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뭐 한 뭐 과반 정도는 할 거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심판 이 심리가 여론이 있으니까.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만약 150석 하면 그것은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권에 좀 힘을 실어준 그렇죠.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한 20석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총선 이후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총선 이후의 상황은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상황이 좀 이제는 좀 견제가 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한 70%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그 특검 같은 거는 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거부권도 이렇게 맨날 하지 말고 봐가면서 좀 하다가 안 하다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거부권 남용하지 마
이런 게 사실은 저는 그런 여론이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정평가율하고 비슷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도 된다는 게 선거에서. 그렇죠. 그럼 왜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심판해야 되는데 조금 뭐 성이 안 차도 그냥 밀어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믿을 때 여기밖에 더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뭔가 그래도 막 발버둥 치는 느낌은 줘야 된다. 응? 민주당과 야권이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만해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말씀을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확실하게 저는 무슨 문제가 있냐, 정권 교체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한테 실망을 한 거 아니에요. 정권을 교체한 거예요. 교체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싫어. 이제 실망을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정권 교체할 때 그때 그 느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거. 그때 민주당이 실망했던 그거.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그게. 그걸 민주당이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거 해결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뭔가 선언하거나 약속한 게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강성호님 와 계신데 조금만 제작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수철 소장님 말씀은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핵심은 적어도 정당, 그러니까 90%가 부정을 하는데 왜 정당류 지지율이 35밖에 안 나오느냐. 정당 지지율 50% 넘으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지표예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면. 근데 ARS로 하면 65%가 부정층일 때 50%까지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지표는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열심히 그 심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싸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 지지율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논하게 되면 민심을 좀 또 오도할 수 있다지만 선거 때 되면 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채찍질 하시는 거죠. 민주당도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는 말씀이십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왜 1년 6개월 동안 60%의 부정층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매우 깊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저기는 반성 안 하니까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하세요. 아니 근데 고난쟁이 심판이랄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진짜 좀 이해 상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다른 특검하고는 달리 본인 가족 문제니까 본인 배우자 문제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본인이 그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 한국적 정서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니 뭐 그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자기가 말이죠. 왜 대통령이 됐냐. 대통령 될 때 그 분위기가 뭐였느냐.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고 뭐고 막 그냥 성령 없이 수사하는 거야. 이야 저 사람 정말 사법정의에 철두철미하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다시 본 거예요.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단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이거 뭔가 그 기존에 봤던 사람하고 다르네? 이랬는데 지금 자기 부인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100% 동의합니다. 뭐야 도대체.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는. 당연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무슨 상수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보통 때 같았으면,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거는 거대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게 맞다. 라는 기사가 수없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탄핵의 사유입니다. 이게 탄핵의 사유입니다. 예,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 왜 무건 수행하고 계세요? 네. 동의하니까 아니, 끝나가지고. 그렇죠. 아니 아니야. 동의하니까 할 말이 없어. 아, 아직 5분 남았습니까? 네, 한 5분 남았어요. 아 몰랐어요. 저희 네. 아 전 10시에 끝나는 줄 알고. 네, PD가 전해줬어요. 아니 그리고 그래요? 딱 한 가지만. 아, 몰랐네. 딱 한 가지만. 저는 할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그 허우라고원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준석 신당에 들어갔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제 확 넓힐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 정치 일정이 다 스톱된 거죠. 다 스톱된 대표리는 네, 거죠. 이번 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확장 전략 이런 것들이 먹힐까? 그거는 어떤 시점상의 문제지. 네. 이번 주까지가 정지고 다음 주부터는 네. 다시 뭐 그냥 원래대로의 일정대로. 그 뭐 이낙연 전 대표랑도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조기 합류하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몇 명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천에서 확실히 떨어져야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현역 의원들이 네.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 나는 신당 갈래? 그러려면은 진짜 이준석 신당 가면은 내가 당선될 수 있어. 난 여기에 있으면 당선 안 되고 여기 가면 당선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나는 영남인데 나에서 공천 받으면 내가 당선될 수 있는데 내가 왜 온 게 그럴 생각 할 거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아마 2월 중순 이후 2월 말쯤에야 합류할 분들이 생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원칙, 비전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 말씀 많으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이 아까 제가 뭐 쉴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명분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사실 그 기득권 타파라는 것도 좀 설득력이 약하고 기득권이 누가 기득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구도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런데 호남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가장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표가 흩어지면 안 돼.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오히려 저는 다른 지역보다 호남에서 더 표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준석 신당은 저는 이게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결합을 하면 25%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냥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팽당하고 굉장히 힘든 이제 역경을 거쳐왔는데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보수 그런 걸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례 정당하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막 뭉개뭉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 나가려고 결합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막상 나중에 상황이 닥쳐서 보니까 지역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을 드릴 거예요. 그렇겠지. 네. 그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좋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는 자의 먹지도 말아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싸우지 않는 자가 기득권을 나눠먹자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정신이 뭡니까? 저희 60%의 부정층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싸우는 게 저는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서 자기의 몫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치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싸우지 않았잖아요. 누구? 이낙연 전 당대표가 싸웠습니까? 네. 싸우지 않은 사람이 네. 싸우는 사람 뒤에 가서 기득권을 나눠먹자고 말씀을 하시는 건 매우 문제가 많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만약에 재회를 위한 약속된 이별이라면 이런 식의 정치와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헤어질 결심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재회를 하기 위한 헤어짐이라면 대선 저는 그래서 그렇지. 진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얘기한 내용들을 진심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뛰어나셔서 진심들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알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뭔가 정치적인 욕심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정치적인 욕심이 있으면 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정치는 뭐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 천심을 알려면 민심을 알아야 되는데 민심을 알려면 백성의 귀만큼 듣고 백성의 눈만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도 더 하실 말씀 없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